이곳은 경상북도 경산. 하루에도 몇 번씩 10리가 넘는 길을 엄청난 속도로 달린다는 총알탄 개가 사는 곳이다. 찾아간 시간이 때마침 식사 시간. 평화로운 풍경에 걸맞게 조용한 식사 시간을 기대하는 것도 잠깐. 사료 한 대접을 놓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저 사람 같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한 알이라도 더 먹겠다는 이 녀석. 기어이 한 입 물린다. 그나저나 주인공 만나러 왔다가 처음부터 싸움 구경이다. 하여간 개들이란. 절대 앉아서 받아먹는 사료는 관심 없다. 게 지붕이다. 발로 뛰어 챙겨먹는 반말이 진정한 개밥이라고 믿는 이 녀석. 진돗개 용이가 오늘의 주인공. 총알탄 개라는 별명답게 닭조차 뛰는 폼이 일품이다. 한 녀석이 당하는 사이 얼른 숨어버린 비겁한 닭들. 야야, 용이 갔냐? 어? 용이 저놈 진짜 빨라. 후퇴! 총알탄 개의 명성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닭들을 입맛대로 연속 공격하는 건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 그렇게 용의 빠른 시간차 공격에 희생된 닭만 해도 일주일에 수십 마리. 일주일간 빠진 닭털만 모아도 100에 하나가 나온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주인 아저씨, 닭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매일 막 나온 달걀을 개들에게 대신 먹이고 있다. 날 달걀 하나에 힘이 솟은 용이. 발걸음도 가볍게 꽁사냥에 나섰다. 꽁사냥?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꽁 없다고. 용이한테 한번 포착된 꽁은 한 시간에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데. 용이가 이렇게 총알탄 개로서의 스피드를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주인 아저씨의 특별한 철학 때문이다. 매일 개 빚을 빚어주고 모욕을 시켜가는 것이 개한테는 그게 어찌 보면 괴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를 이렇게 자유롭게 키우려고 합니다. 운이 좋은 걸까? 개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인을 만난 덕에 오늘도 용이는 제 마음껏 온 산을 누비며 달린다. 그래도 주인 아저씨가 나타나면 어느새 그 좋아하는 꽁 사냥도 그만두고 아저씨의 뒤를 따르는 용이. 주인 아저씨가 던진 뭔가를 집어오겠다고 아예 산을 날아다니는 이 녀석은 용이와 함께 사는 황구 왈순이. 순간 빠르기는 만만치 않으나 지구력이 딸려 총알탄 개의 명예를 얻지 못한 개이스다. 왈순이는 진돗개의 사냥 기질이 남아 유별나게 이 나무토막에 집착한다. 그래서 숨이 막힐 때까지 나무토막을 물고 다니다가 숨이 막히면 이렇게 잠깐 놓아둔다. 물론 또 숨이 막히거나 턱이 아플 때까지 다시 나무토막을 물고 다닌다. 산책을 다녀오자마자 주인 아저씨 어디론가 갈 채비를 한다. 차가 출발하자 산 위에 있던 용이 갑자기 급하게 뛰어내려가는데 이 두 녀석 둘 다 주인 아저씨 차를 따라 나선 모양이긴 한데 왈순이 이 와중에도 나무 토막만은 입에 꼭 물고 있다. 코너를 돌자마자 역시 지구력 약한 왈순이는 그 자리에 멈추고 용이는 나의 앞서 나간다. 예, 얘가 가는 길을 아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아니까 얘가 먼저 갑니다 이렇게. 어느새 아저씨의 차보다 앞서 달리고 있는 용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는지 이 동네 길은 눈 감고도 갈 만큼 잘 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네 안에서만은 아저씨 가는 길을 안내해야 한다는 용이. 하지만 속도 내가며 호기 있게 앞서가던 천하의 용이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으니. 왜요? 용이다! 공격 개시! 바로 아저씨가 가는 길목에 있는 이 무학사 발바리파의 구역이다. 우선 아저씨의 차만 봐도 용의 존재를 알고 뛰어오는 발바리파 행동대장. 하루에도 몇 번씩 빠르다는 이유로 세금 없이 이 지역을 통과했던 전례 때문에 용이는 이 구역 발바리파의 집중 단속 대상이다. 아무리 빠른 용이도 발바리파에게는 꼼짝도 못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주인 아저씨의 대답을 들어보자. 예, 원래 그 진돗개는 군자다운 면모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작은 덩치 작은 개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싸움을 피하는 거죠. 그동안 용이는 발바리파를 피해 산등성이 하나를 넘어 아저씨를 따라가고 있었다. 이미 차의 속도는 평균 진돗개의 시속을 넘어선 상태. 과연 용이는 따라올 수 있을까? 그때 용이가 시야에 나타났다. 전혀 뒤처지지 않는 속도로 주인 아저씨의 차를 끝까지 따라오고 있는 용이. 용이는 이미 시속 60km로 5km가 넘는 거리를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보다 빠른데 우리보다 잘 달리지. 아저씨를 배우고 만드는 기쁨 때문이었을까? 달리는 용이의 표정엔 조금의 피곤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용이를 달리게 하는 것일까?
기어이 주인 아저씨의 목적지까지 따라온 용인. 오늘도 이렇게 억지로 보내야 합니다. 강아지 티를 벗었을 때부터 아저씨를 끝까지 배웅하던 용인. 오늘도 용인은 몇 시간 후면 만날 주인을 이렇게 아쉽게 돌아본다. 그러다 기어이 이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뒷모습이라도 가까이 보러 몇 걸음을 내딛는다. 야, 진짜 충직한 개네. 못 따라오게 하려고 차를 빨리 달린 것이 용인을 총알탄 개로 만들어버린 것을 아는 주인 아저씨. 마음에도 없는 말로 호되게 쫓아내야만 완전히 포기한 채 돌아가는 용이의 뒷모습이 가슴 아프다. 집으로 돌아가는 용이 아직도 아쉬운지 마지막으로 주인 아저씨가 있는 쪽을 한 번 더 본다. 동물의 뒤를 돌아보네요. 이제 흉상을 다 하는 거 알겠습니까?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 용이 이제 닭 구경의 한창이다. 게다가 오늘은 토끼까지. 그런데 이 녀석은 코앞에 두고도 사냥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행나를 해봐라. 용이야 왔어? 아저씨는 잘 갔지? 그래.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용이는 아저씨를 기다린다. 하지만 왈순이는 놀아줄 아저씨가 없는 스트레스를 애꿎은 나무 토막에 화풀이다. 기다리던 용이 무슨 소리를 들은 듯 급히 마을 아래로 내려간다. 어?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의 차가 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 늘 와보는 그 길에 무슨 일이 터진다고 용인은 익숙한 집 앞까지 안내를 하는 동안 내내 뒤를 돌아본다. 용이야. 응? 앞서 길 안내를 하다 보니 용이가 몇 걸음 앞에 간 것뿐인데도 아저씨도 집에 오자마자 용이를 찾는다. 주인된 입장으로서 개를 키우고 이렇게 뭐 번식을 지키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동거를 한다. 이 산에서 적적한데 개가 정말 제 친구고 같이 이렇게 그 벗처럼 그렇게 지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낼 겁니다. 개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인 아저씨. 동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마음껏 뛰놀면서. 주인 아저씨를 만나 자연 속에서 자유라는 걸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용이는 오늘도 주인 아저씨가 무사히 돌아오는 그 길 위를 지키고 달릴 것이다.